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미리 보는 파리 올림픽 엔트리를 예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기서 뭐더 나은 유망주가 발굴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더 나은 선수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일단은 현재 보이는 기량만으로 한번 올림픽 대표팀을 상상 속에서 짜봤습니다. 우선 골키퍼 신성훈 골키퍼를 뽑았습니다. 다른 골키퍼들도 많지만 신성훈 골키퍼가 U17에서 보여준 시원시원한 골킥 플러스 작은 키에도 불구하고 이제 준수한 펀칭 능력, 패칭 능력을 보여주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신성훈 골키퍼가 올림픽 대표팀에 승선한다.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좌측 풀백으로 이태석을 뽑았습니다. 서울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태석 선수의 폼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FC 서울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아마 레프트백으로 이태석 선수를 써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싶습니다. 그리고 센터백에 홍성욱 선수가 조금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분명 전에 성남대 제주 경기에서 자책골을 넣은 적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그 고등축의 연맹전에서 보여준 그 홍성욱 선수의 폼 굉장히 좋았습니다. 특히 탄탄하게 받쳐주는 수비력이 대표팀에 있는 고질적인 문제인 올림픽 대표팀 비판에서도 말했듯이 가장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인 이 침투 패스를 막아주는 역할을 홍성욱 선수가 제대로 해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센터백에 또 이한범 선수가 있는데요. 이한범 선수를 뽑은 이유는 항상 대한민국 대표팀을 보면은 침투 패스가 들어올 때 공을 끊어내는 게 아니라 선수를 따라 들어간 다음에 한두 발짝 만약에 이쪽으로 침투 패스가 들어온다고 하면은 한 이쪽쯤에서 막아준단 말이죠. 페널티 아크 이쪽쯤에서. 근데 이한범 선수의 플레이 영상을 보면은 침투 패스가 들어올 때 선수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공을 쫓아서 여기서 바로 커팅을 해버리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한범 선수의 이런 특징 중에 하나가 대표팀의 고질적인 문제인 그 침투 패스 해결 능력을 조금 키워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한범 선수를 센터백에 또 꼽았고요. 그리고 우측 풀백의 손호준 선수는 사실 우측 풀백에서 지금 K리그 통틀어서 강한 임팩트를 보여주고 있는 선수가 그렇게 크게는 없어서 가장 준수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손호준 선수를 이제 뽑았습니다. 그리고 미드필더진에 강현묵, 백상훈, 이강인 이렇게 3명을 뽑았는데요. 우선 강현묵 선수는 엄청나죠. 수원 삼성에서 엄청난 탈압박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고 강한 슈팅을 보여주는 미드필더진에서 탄탄한 공격력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제 이강인 선수는 전방에서 보여줄 수 있는 공격력이 살짝 떨어졌을 때 그때 이강인 선수와 강현묵 선수가 합을 맞춰서 공격을 해낼 수 있다면은 강력한 공격형 미드필더진이 될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를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이강인 선수와 강현묵 선수로 강화된 공격력이 있겠지만 수비력이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수비적으로 살짝 도움을 보태줄 수 있는
백상훈 선수를 이제 미드필드진으로 또 뽑았습니다. FC 서울에서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공격진에 3명이 있죠. 김윤성, 오현규, 정성빈 이렇게 셋이 있습니다. 김윤성 선수를 뽑은 이유는요, 측면에서 올려주는 크로스가 정말 날카롭습니다. 그리고 날카로울 뿐만 아니라 정확하고요. 그래서 직접적인 득점보다는 오현규와 정성빈을 도와줄 수 있는 옵션으로서 가장 좋은 선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김윤성 선수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오현규 선수, 사실 스트라이커 자원 중에서 그 현재로서 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는 공격수 중에서 두드러지게 큰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가 없긴 합니다. 다만 상주 상무에서, 아니 이젠 아니죠, 김천 상무에서 오현규 선수가 넣어주는 득점 영상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오현규 선수가 뽑힐 가능성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김천 상무에서 이제 오현규 선수가 군복무를 하고 있긴 하지만 올림픽은 군면제를 하러 나가는 경기가 아니라 우승을 위해 나가기 때문에 군면제가 됐다 하더라도 오현규 선수가 뽑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윙어에 정상빈 선수를 넣어놨죠. 정상빈 선수가 수원에서 보여주고 있는 활약을 보고서 과연 올림픽 대표팀에서 정상빈을 빼라고 말할 수 있는 축구팬이 과연 있을까요? 전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상빈 선수가 수원에서 보여주고 있는 득점 영상들, 그리고 A매치 대표팀에서 스리랑카전에서 보여줬던 활약상,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차기 올림픽 대표팀으로 손색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백업 멤버들을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요. 일단 골키퍼 후보로 권재범 선수를 뽑았습니다. 약간 의아해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리그에서 보여주고 있는 U20 자원들도 많은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권재범 선수가 강원FC B 4부 리그에서 보여줬던 그 클린시트를 몇 번 기록하기도 했었고 출전할 때마다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게 있었기 때문에 권재범 선수도 나쁘지 않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북의 노윤성 선수를 이한범과 홍성욱 선수를 대체해 줄 수 있는 백업 자원 센터백으로 뽑았고요. 그리고 스트라이커 백업 자원으로 강원에서 굉장히 위협적인 장면을 조금 만들어내고 침투 패스를 잘 받아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박상혁 선수를 백업 멤버로 뽑아봤습니다. 그리고 백업 멤버에 박진성 선수를 넣어놨는데요. 사실 박진성 선수는 지금 이름이 없어서 대신 넣어놨고요. 박진성 선수도 괜찮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좌측면 풀백의 백업 자원으로 저는 송준석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백업 멤버에 강원이 셋이나 들어간다고요? 예, 강원 팬이라서가 아니라요. 영상을 조금 보여드리겠지만 강원FC 송준석 선수가 그 김보경한테도 안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마 송준석 선수가 측면 미드필드진에서 이태석 선수의 백업 또는 선발 출전을 통해서 탄탄하게 막아주는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기 때문에 네, 송준석 선수를 백업 멤버로 뽑았고요.
그리고 와일드카드 3명을 생각해봐야 됩니다. 여기서 와일드카드 3명을 제가 개인적으로 뽑은 거는요. 잠시만요. 이거 잘못 넣어놨습니다. 수정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뿅! 돌아왔습니다. 자, 이렇게 세 칸이 비어져 있는 이유는 와일드카드 3명을 뽑기 위해서인데요. 일단 수비적인 면에서 저는 손준호 선수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손준호 선수를 추천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백상훈 선수가 수비적인 미드필드진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도 손준호 선수만큼 탄탄한 수비력을 갖춘 미드필더가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아마 백상훈 선수와 손준호 선수를 교체해줌으로써 탄탄한 미드필드진, 수비적 미드필드진을 구축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손준호 선수를 와일드카드로 뽑아도 괜찮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원두재 선수는 왜 안 뽑나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말씀드리자면 원두재 선수 또한 좋은 수비형 미드필드진입니다. 백상훈 선수 대신에 탄탄한 수비력을 바탕으로 미드필드진을 구성해 줄 수도 있어요. 다만 과연 여기서 더욱 발전된 모습을 보여줄까는 미지수이기 때문에 손준호 선수를 이제 뽑아줌으로써 현재 경기력을 유지한다는 조건 하에 손준호 선수의 탄탄한 수비력을 기대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두재 선수 대신에 손준호 선수를 와일드카드로 뽑아도 될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와일드카드는 손흥민 선수를 뽑았습니다. 사실 손흥민 선수는 이제 그때 가서 상황이 달라지면은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 손흥민 선수가 그때 되면은 나이가 꽤 있기 때문이죠. 지금만큼의 파괴력이 나올지는 미래를 제가 볼 수 없기 때문에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현재 상태를 어느 정도만 갖고 있더라도 충분히 아시아 그리고 세계에서 통할 수 있는 경기력을 손흥민 선수는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레이메이커 손흥민 선수를 이제 뽑는 게 좋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월드컵과 아시안게임에서 보여준 조현우 선수의 활약이 대단한 거는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올림픽 대표팀에서 필요한 거는 세이빙 능력과 멕시코전에서 보여준 그런 경기력을 봤을 때 공격진으로 이어지는 탄탄한 지원, 이것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 지원 능력을 골키퍼 측에서 한 번 더 더해준다면 완벽해질 수 있을 경기력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발밑 능력을 더 더해줄 수 있는 김승규 선수가 오히려 골키퍼로서 와일드카드진에 포함돼도 좋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와일드카드로 골키퍼가 뽑혔을 때 실패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골키퍼로 와일드카드를 낭비한다가 아니라 오히려 만약에 상황을 위해 와일드카드를 투자한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만약에 와일드카드로 김승규 선수가 뽑혔을 때 서브 골키퍼인 권재범 선수가 빠졌을 때 추가로 소집될 선수는 누굴까요? 여러분들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부디 성지순례가 되기를 저는 바라고 있겠습니다.